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저하고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실까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이로라. 같이 읽습니다.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선한 일이라는 것이 있고 악한 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한 일만 하는 사람, 악한 일만 하는 사람 이렇게 구별할 수는 없겠죠. 뭐 같은 사람도 어떤 때는 선한 일을 하고 어떤 때는 악한 일을 하겠죠. 그러나 그보다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일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은 비교적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선한 일과 악한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악한 일을 하게 될까? 이러지요. 그리고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요. 선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악한 일을 할 때는 마귀 사단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꼭 있어야 할까요? 두 번째, 사람이 악한 일을 할 때 사단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도대체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선한 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악한 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서 선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악한 일을 할 때는 사단의 도움이 필요하다. 과연 이것이 인간일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선한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과 악한 일을 하게 하는 사단이 대립해서
서로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과연 그게 사실인가? 18세기 초 이후부터 신학적으로 사용되었던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Dualism. 이원론에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우주론적 이원론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형이상학적 이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론적 이원론은 뭘 말하는 거니까 이 세상에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신과 악한 신은 본질적으로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신이다. 이것이 이제 우주론적 이원론의 골격입니다. 이 우주론적 이원론이 시작이 된 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조로아스타라는 사람에게서 시작이 됐어요. 이 조로아스타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철학자인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바사제국이라고 그러죠. 바사. 바사제국 시대 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조로아스타가 언제 있었느냐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전 1200년경. 그건 뭐 성경에 나오는 바사제국보다는 멀뚱 멀리 멀리 가서 있는 곳으로 되니까 좀 신빙성이 적어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로아스타가 쓴 그 노래, 찬가, 노래라든가 또는 그 시 같은 거 그런 것을 볼 때 그 문자체나 또는 그 언어의 특성이 주전 천년 이전 거다. 이제 이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전 600년설. 그때 600년 이하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바사제국이 일어나가지고서 페르시아. 그 실제로 성경에서도 바사제국이 나오니까 그 연대가 비스름해요. 그런데 특별히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 피타고라스라는 사람 알죠,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의 철학자예요. 수학자이며. 근데 그 사람이 바벨론에서 바로 이 조로아스타에게 교육을 받았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 그때쯤에서 태어났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속한 그것은 인도 이란 어족이라 그래요. 언어로 봤을 때.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은 이와 같습니다.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는데 선한 신의 이름은 오르마즈예요. 오르마즈. 악한 신의 이름은 아리만. 즉 조로아스타는 이와 같이 말해요.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세상은 아리만의 지배하에 있다. 즉 악한 신의 지배하에 있다. 그러나 어느 세월이 지나면 종국적으로는 오르마즈 곧 선한 신이 지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 이원론이라는 것은 뭐냐? 그거는 영혼과 육체를 대립시키는 거예요. 영혼하고 육체를 대립시켜서 영혼은 천상에서 온 것으로서 육체라고 하는 감옥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육체는 그 영혼을 더럽히는 존재이다.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니? 영혼이 그 감옥인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이게 이제 형이상학적 이원론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철학가 플라톤에게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그런 사상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플라톤에게서 이건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를 우리는 이제 일컬어서 유대교라고 그러거든요. 엄격히 말해서 유대교는 후대의 것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유대교로 보자 이렇게 봤을 때 유대교는 시대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언젠가 제가 설명을 드린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분기점이 언젠 거니까 남유다 왕국의 유다지파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시점이 바로 그 분기선이 돼요. 그래서 포로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악한 신과 선한 신의 적대적인 관계의 이원론이라는 거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이 바로 뭔 거니까 바벨론 포로 이전의 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지자로서는 이제 말라기, 그리고는 이제 역사서에서 봐서는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정도가 이제 포로 시대거나 또는 포로 후기를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포로전이니까 구약성경 전체가 다 포로전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의 대결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욥기 2장 1절로 6절을 찾아갑니다. 762페이지. 자, 저하고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보면 뭐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대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단은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보고 다녔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약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혼자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의논하고 카운슬 또 천사들의 의견을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일하는 모습이 구약성경 전체에는 가득히 깔려 있어요. 신약성경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아 이게 욥에게 시험을 거는 게 사단인데 사단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았구나. 즉 사단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인간이 악을 행하고 나쁜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전도서 8장 11절을 찾아갑니다. 954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누가 시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오는데 그 악한 일의 징벌이 인에 따르면 누가 감히 더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악한 일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남을 헐뜯고 오만 일을 다 해도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오지 않으니까 점점 담대해진다 이게. 그 다음 전도서 9장 2절로 3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그 아랫부분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은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전도서 기자는 그래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도록 악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는 이제 구약적인 기본적인 사상은 세상 모든 일의 그 근원이 하나님께부터임을 믿는다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 이사야서 45장 5절로 7절을 찾아갑니다. 1022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더라.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건 좋은 일이 생기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구약적인 사고방식 속에는 이원론이 없어요. 나쁜 일은 악한 신이 주고 마귀가 주고 좋은 일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이원론적인 사상이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원래가 이스라엘 민족의 사상 속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유대교 안에 이원론이 들어왔어요. 생각해 봤어요.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있던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가 바로 이 조로아스타가 활약을 하던 때예요. 저는 주전 1200년설보다는 주전 580년설을 더 믿으니까 조로아스타가 바로 그때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나 그러면은 그 바벨론에서 조로아스타가 활약을 했고 동시에 바벨론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거기 끌려갔으니까 자연스럽게 조로아스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 후기에 들어온 겁니다. 다 같이 우리 역대하 36장 17절로 20절을 찾아갑니다. 구약성경 710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매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훼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그렇죠? 유다인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갈대아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거기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언제까지? 바사국이 지배할 때까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유대교 속으로 들어간 그 이원론이 아주 자연스럽게 기독교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는 아주 손쉽게 사단과 하나님의 적대적인 관계를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말을 하는 그런 습관이 들게 되었어요. 흔히들 제 신학자들은 신약 성경 중에서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 무엇일까? 주로 바울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 서신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뚜렷하게 이원론적인 사상을 바울에게서는 발견하기가 어려웠어요. 우선 보십시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을 찾아갈까요?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 신약 316페이지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서 보면은 바울은 그 악의 영들이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과 대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느니라. 이건 이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렇죠? 그 안에 악한 존재들이건 선한 존재들이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사단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을 공격할 것이 예언으로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기독교 교회 안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이원론적인 사단의 역할, 마치 사단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 같이 그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건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으로부터 그게 유대교로 흘러들어오고 또 유대교에서 이어받아가지고 들어온 잘못된 생각이지.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분명히 정직하게 말해야 될 것은 인간이 악한 일을 하는데 사단의 도움이 필요치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녀간의 사랑에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죠. 사랑이 깨어질 때.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고 고통을 아는 거지. 이 사단은 남녀가 없어요. 사단에게는 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남녀간의 사랑에 따른 고통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기쁨도 알기나 하겠어요? 모르지. 그 다음에 인간이 고통스러운 건 또 뭐냐?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육체가 없는 존재예요. 영밖에 없어요. 그 영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어떻게 육체의 고통을 알 수가 있고 육체의 기쁨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지. 인간이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 건 우리 스스로 하는 겁니다. 사단의 도움이 전혀 필요치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을 찾아갑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렇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단은 육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육체 때문에 생기는 모든 일들은 인간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사단은 알 도리가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가 있겠죠. 흔히 음란마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남녀지간에 음행을 벌릴 때 뭐 마귀가 역사해서 음란마귀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귀신 내쫓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난 음란마귀를 본 적이 없어요. 마귀는 몰라요 그거를. 몸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거를. 아니 사람이 지가 음란하고 지가 그랬으면 자기가 했다고 그러면 고마이지. 그것도 마귀 탓은 하노. 다만 사단이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그리고 사단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저지하고 자꾸 늦추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사단은 역사가 종말이 오면 자기는 도리 없이 불못에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존재는. 그러니까 그것을 막고 완전히 없애버릴 능력은 없지만은 그래도 자꾸 늦춰지면은 자기가 불못에 들어가는 게 점점 늦어지니까.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까지는 못할지라도 어쨌든 계획에 이르지 못하도록 자꾸 늦추기 위한.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역사의 종말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회에서 벌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가 바로 사단이 일하는 곳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사단은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늦춰가는 거예요. 그 방법도 사단 자신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 그들을 포섭을 해서 하나님에게 대항하게 하죠. 그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탐욕의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목사이건 교회 지도자들이건 또 교회를 다니는 평신도들이건 누구든지 간에 탐욕에 사로잡히면은 그 사람은 도리 없이 사단의 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을 쓰게 되지요. 인류의 역사는 수없이 많은 영웅들이 이룩한 일들로 엮어져 있고 역사책을 읽어보면은 참 훌륭한 영웅들, 뛰어난 간웅들,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어져 온 것을 우리는 손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렇죠? 다 죽었다는 얘기는 그 죽음이 가져다 주는 끔찍한 상황, 그것이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사건 중에서 하나님 편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들이야 내 생명이 제일로 중요하지만 그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다음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입니다. 요한 복음에서는 오늘의 본문 이전에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게 된 그런 신학적인 이유나 그 정황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기록을 했지요. 자, 이제부터는 즉 요한복음 11장 하반부에 들어와서 이제부터는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 가는 것이 모든 스토리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와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거 그렇게 단순한 일 같습니까? 한 사람이 사형을 받으려면은 어구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선 범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범죄를 하되 보통 범죄해가지고는 사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형당할 큰 범죄를 저질러야 그렇게 돼요. 근데 범죄는 아무나 저지릅니까? 여러분들에게 돈 준다고 사형받을 죄 질 것 같아요? 그 범죄를 지려면은 그 사람이 그 범죄를 질 때까지의 필요한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과 여러 사람의 영향과 또 환경의 영향과 여러 가지 여건의 영향과 그런 것의 종합적인 작품이 결국은 이제 큰 범죄가 돼서 사형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범죄했느냐? 아니잖아요. 그럼 범죄도 안 한 분이 사형을 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곧 무엇을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여러 사람이 옆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첫째, 나무 십자가형은 로마인의 형벌이지 유대인의 형벌이 아니옵시다. 따라서 나무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일에는 반드시 로마 병정이 끼어야만 돼요. 로마 군인의 역할이 거기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이동을 하고 어떤 일을 맡고 하는 것은 단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백부장단이에요. 10부장 가지고는 안 돼요. 백부장단위가 돼야 이런 큰 일은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백부장이 여기 끼어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7장 찾아가실까요? 27절로 31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이건 다 로마 병정들이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35절에서 36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으니까
이 군인들은 못에 박은 죄인이 죽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거기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54절이지요. 54절 같이 읽으실까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래요. 거기에는 백부장이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저들 마음대로 못을 박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로마 총독이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를 해야만 돼요. 그 언도가 없이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가지 못합니다. 당시에 로마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다 같이 마태복음 27장 23절로 26절을 읽으실까요? 빌라도가 가로되 어쩜이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본디오 빌라도는 본의건 아니건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로마인이 아무리 세력이 있고 당시 유다 나라를 통치하는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을 까닭 없이 잡아다가 처형은 못해요.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거니? 유대인에게는 법이 있어요. 절대로 유대인은 이방인의 손에 넘기워서 죽도록 안 합니다. 그게 유대인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그 예수님이 로마 총독에게 넘어가려면 유대인 쪽에서 넘겨야만 돼요. 그 넘길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니까 대제사장에게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19장 4절로 7절 같이 읽으실까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족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1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렇죠? 대제사장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고소가 없으면 절대로 사형 언도를 못 내립니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살펴보고 대화를 나눠봐도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야 이건 너희 문제니까 너희가 가져가. 나한테 가져오지 말고 네가 도로 가져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거니까 아,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 그랬다 그러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게 아니냐. 당신이 만약에 이 사람을 그냥 놔주면 우리는 가이사한테 고소를 하겠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가이사의 배반자를 놔줬다 이렇게 고자질을 하겠다 이게.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겁이 덜컥 나가지고서 어이쿠 이거 큰일 났군. 이제 십자가형에 취하도록 하지요. 자 이렇게 로마 총독에게 넘기기 위해서는 그 전에 대제사장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65절 이하에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지도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나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사형에 합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 다음 또 보십시다. 즉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이렇게 판결하려고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체포해 와야 돼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요. 그 사람들은 선지자라 그러면은 목숨 걸고 보호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조용히 남들이 모르게 살짝 체포해 와야 한단 말이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3절로 5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궤계를 써서 잡아야 된다. 공개적으로 잡았다간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야만 되고 둘째, 대제사장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괜시리 예수님 문제 가지고 갔다가 대제사장들한테 거꾸로 도로 잡혀가지고 오히려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에요.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26장 20절로 21절을 찾아갑니다. 20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여기서 우리말로는 팔리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파라디돔이라는 헬라어에는 아무리 두져봐도 판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파라디돔이라는 뜻은 hand over, 넘긴다는 뜻이.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는 거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넘길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이제 난리가 났어. 22절로 2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기 우리말 번역상에는 랍비여 납니까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헬라어 원문은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예요. 나는 아니지요. 열두 제자들이 아니 예수께서 갑자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넘기게 될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도 앞장서서 서로들 그러는 거예요. 난 아니지요. 난 아니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니까 글쎄 뭐 내가 누구다 말할 것도 없이 나하고 한 그릇에 같이 손을 넣어서 먹으면은 그 사람이야. 지금 뭐 그릇에 손을 넣는지 안 넣는지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우리말 번역에 또 내니까 그랬는데 아니에요. 나는 아니지요예요. 유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한테 저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니 네가 대답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가룟 유다란에 가서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께서 지정을 해줘야만 되고 열두 제자 가운데 누구라고 예수님이 지정을 해줘야만 돼요. 예수님이 지정하시는 방법은 하나였어요.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것이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어포인트하는 거예요.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야만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지정을 받았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가서 예수님을 넘길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야 돼요. 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13장 25절로 27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마태는 그릇에 손을 넣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러는 거니까 예수께서 직접 떡을 찍어다가 줬다 이게 직접 주시면서 지적을 했어요. 유다더러 너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유다에게 네 하는 일을 해라. 다시 말하면 나를 대제사장에게 넘기는 일을 하도록 해라.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5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시키셔서 했다는 단순한 이해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지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와 같이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에는 여러 사람의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벌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첫째, 로마 백부장 휘하의 군인들. 둘째,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셋째, 유대 대제사장 가야바. 넷째,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대제사장 가야바가 혼자의 생각으로 그렇게는 못해요. 따라서 예수님에게 시종일관 적개심을 보여왔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렇죠? 이 중에서 오늘의 본문은 유대 대제사장 가야바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11장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두 패로 나뉘는 것을 봅니다. 한 패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한 편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고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47절로 4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여기에서 대제사장들이다 복수를 썼어요. 아르키에레이스에서 복수를 썼어요. 클로스터만은 그 복수를 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선 첫째, 그 대제사장들이라는 복수 속에 포함되는 사람은 첫째, the officiating high priest. 그래서 현직 대제사장. 그 한 사람뿐이죠, 그렇죠? 현직 대제사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his predecessors in office. 대제사장직을 했던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직 대제사장들. 그렇죠? 그리고는 the members of the high priestly families. 그리고 대제사장직을 가진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여기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사회 지도자들이 옳시다. 이들이 공회로 모여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뭐라는 거니?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왜? 만약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를 추종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로마에서 바라볼 때는 유단 나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 저기에 반란군이 일어나고 있구나. 한 사람에게 모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로마인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예수만 잡아가면 괜찮겠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간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간다라고 번역한 것이 바로 몽고니까 톤 토폰 카이토 에스노스예요. 에스노스는 민족이 사람이 국민이에요. 국민 민족이라기보다 우리 국민들을 잡아간다는 거. 그다음에 톤 토폰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니? 영어로 번역하면 the place예요. 그 장소. 그러니까 우리 땅이 아닙니다. 우리말 번역처럼 우리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가 뭐 땅을 빼앗을 양이라면 옛날에 빼앗았지 뭘 저 총독을 보냅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로마라는 게 얼마나 방대한 나라입니까? 그들이 땅을 빼앗을 일이 없어요. 총독만 가서 세금만 걷어들이면 되니까. 따라서 우리 땅이 아니라 이들이 걱정하는 거는 the place예요. 그 장소. 그런데 유대인들이 특별히 the place, 그 장소라고 말할 때는 뭘 말하는 거니? 성전을 말합니다. 이들이 와서 성전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그 당시에 자기 조상들이 당했던 일, 즉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었던 사실에 대해서 언제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그 다음에는 49절에서 5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면 말이죠.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해요. 공회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만. 그 상당히 그 거슬리는 말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당신들 아무것도 몰라 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요?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이죠. 유대 전쟁사 제2권 8장 14절에서 이렇게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But the behavior of the Sadducees one towards another is in some degrees wild. 사두개인들은 서로가 사두개인들인데도 서로가 거칠게 대한다는 겁니다. And their conversation with those that are of their own party is as barbarous as if they were strangers to them. 저들끼리 대화하는 것도 들어보면은 마치 이방인들에게 말하듯이 야만적이고 아주 거칠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글쎄요. 다 제사장 계급들이니까 니나 내나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일컬어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자. 이거는 일종의 속담이 되었는데 이거는 사무엘하 20장에 그 연유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베냐민 지파 사람 가운데 비그리 아들 세바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다윗을 거역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문제를 처리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무엘하 20장을 찾아갑시다. 498페이지. 우선 1절을 먼저 읽으실까요?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이 난류라 그러게 되면 요즘 말로 하면 깡패예요, 깡패. 그 다음에는 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아비새는 다윗의 군대장관입니다. 이제 군대장관한테 시켜서 세바를 잡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바가 어디로 도망을 가는 거니까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이에 저희가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아벨이라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아벨이라는 성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압이 군대를 일으켜서 공성을 해서 점령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아벨에 있던 아주 지혜로운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요압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전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저희가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 고사가 바로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가 사용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고 민족을 구하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자, 51절로 5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제 가야바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을 봅니다. 사도 요한은 가야바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를 대단히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말 번역상에 또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밀러라 라고 번역한 거 있죠. 미리 말하밀러라. 그게 프로페테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프로페테오. 그게 프로페테오라고 하는 건 프로페시입니다. 예언이에요. 신탁을 말하는 거예요. 즉 신에게 명령을 받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이 프로페테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뭐라 그러는 거니? 이 순간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받아서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예언했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는 본인이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옳시다. 하나님께서는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멍석을 깔게 하셨어요. 53절 볼까요? 같이 53절을 읽습니다.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 앞에도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돌로 막 던지려고 했다라든가 또는 예수를 죽이려 한다라고 했지만은 그거는 전부 다 그 순간적인 격동에서 나온 것이고 어떤 조직적인 행동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아주 조직적이고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일로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공식적으로 공회에서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Passion of Christ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의 처형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 그걸 패션이라고 그래요. 패션. 이제 패션의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길을 걸어가시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개인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죽음이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기 위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기 흩어졌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디아스코르피조예요. 디아스코르피조 하는 것은 스캐터, 이렇게 팍 하고 흩어지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면은 대개 뭘 말하는 거니? 찾지 못한
열 지파를 말합니다. 유다 지파만 돌아왔고 나머지 열 지파는 흩어졌잖아요. 전에 제가 어느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열 지파를 연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거기에 관계되는 자료를 많이 입수했습니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말해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열지파, 디아스포라 열지파를 의미하지를 않고 오히려 우리와 같은 이방인의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시 제사장인 가야바를 사용하시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의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죽음인 것을 선포하도록 하지요. 가야바는 주후 18년에서부터 주후 36년 사이에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주후 33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공식적인 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끌어가는 자들을 바리새인들에게서 대제사장들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보다는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이 더 자주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잠언 16장 4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은 92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씨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일은 악한 일은 악인이 있어야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지으신 다음에 그가 쓰임을 받는 악한 날에 왔을 때 그 악인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상에서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했는데 히브리어에는 적당하게란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어 번역이 차라리 나아요. For evil days. 악한 날을 위해서. 아시겠죠? 악인도 악한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창조 이후에 종말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어딘가 확실한 계획 아래서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악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니? 악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가룟 유다의 경우에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지정을 받고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기는 일을 했으나 그 뒤안길을 바라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분명한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저지르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저 약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위안하면서 이거는 내가 한 것보다는 누구 때문에 누구 탓에 이와 같이 이 사람 저 사람 탓을 돌리고 그 원인을 남에게 떠맡기는 일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도 없고 남에게 미룰 수도 없는 것이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어떠한 이유에서나 어떠한 경우에서나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애쓸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